안녕하세요, 블랜스터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거치대의 4종을 소개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오늘 소개드린 스마트폰 거치대는 각각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이링입니다. 아이링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뒤쪽에다가 이렇게 고리처럼 달고 다니는 거 보신 적도 있고 또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고리는 좀 특별한 제품이에요. 자, 보통은 고리가 이렇게 하나만 달려있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 제품은 고리가 하나 더 숨어져 있습니다. 총두 개의 고리로 되어 있어서 더블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리가 두 개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바로 거치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자, 보통 고리가 하나일 때에는 고리 하나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거치에 두고서 사용하죠. 고리 하나만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이. 하지만 이 제품은 고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공중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하나의 고리를 더 이용해서 공간을 분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중에 띄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품은 아이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 붙여있는 아이링은 뗄 수가 있어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빼고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선 충전할 때에는 아이링을 빼고서 무선 충전하면 되고, 또 다시 사용할 때에는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회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든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전 아이폰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같이 동봉되어 있는 자석 스티커를 이용해서 붙여서 사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스마트폰 거치대는 접이식 거치대입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컴팩트해요. 거의 손바닥과 비교해도 굉장히 작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프로 맥스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휴대해서 다닐 만한 크기예요. 뭐 가방에 넣어도 되고, 겨울철에는 외투 주머니에 넣고서도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작은 거치대를 한번 세워볼게요. 메인 거치대를 세우고 앞쪽으로 좀 당겨보면 거치대 완성됐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올려두고 사용하면 돼요. 완벽하죠? 자, 높이가 좀 낮다 싶으면 위로 당겨주시면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내고요. 그리고 다시 내릴 수도 있고요. 이게 아주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뻣뻣하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입니다. 이 제품을 이렇게 올려도 괜찮죠? 그리고 최고로 높인 상태에서도 올려두어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블릿을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낮춰서 접어주게 되면 이렇게 일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태블릿을 올려두게 되면 좀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아까 처음 소개드렸던 더블 라이링 제품과 테이블과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서 띄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똑같지만 이 제품은 좀 더 견고하죠. 그리고 컴팩트하게 접힙니다. 접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녀도 되죠. 전 주로 테이블 위에 두고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카페 같은 데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들고 다니면 굉장히 좋겠죠. 자,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고정형 스탠드예요. 이 제품은 테이블이나 아니면 침대 헤드 부분에다가 고정해 두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테이블에다가 아래쪽에 고정을 해둔 상태이고, 자바라 거치대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고정할 수가 있어요. 관절형이기 때문에 원하는 높이, 원하는 각도에 고정해두고서 돌려서 사용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원하는 각도로 고정한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제품은 원하는 각도로 고정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힘을 줘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줘야지만 스마트폰 거치대가 움직이지 않고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주로 이제 침대 헤드 부분에다가 걸고서 사용하고 있어요. 헤드 부분에다가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올려두고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볼 때 올려두고 사용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제품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 좀 더 거대한 제품이에요. 바로 소파형 자바라 스탠드입니다. 굉장히 길죠? 자, 이 제품의 높이는 뭐 최대로 높였을 때의 제 크기만 합니다. 거의 180cm 정도 되고, 제일 낮췄을 때에는 제 어깨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너무 길다 싶으면 이 아래쪽 스탠드 부분이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를 빼든지 두 개를 빼서 원하는 높이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제품도 자바라 형태로 되어 있고 원하는 각도와 원하는 높이에서 단단하게 고정해주면 되고, 아이패드 12.9인치예요. 그렇게 거치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단단하게 고정이 되죠? 이 제품은 주로 이런 식으로 소파에 앉아서 사용할 때, 소파에 앉아서 태블릿이나 뭐 스마트폰을 감상할 때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하단 부분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나 소파 밑에다가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깔끔하게 넣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파에 아주 특화된 제품이죠. 자, 오늘은 스마트폰 거치대의 4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각각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할 때, 잠자기 전에 사용할 때, 들고 다닐 때, 아니면 테이블 위에서 사용할 때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